안녕하세요. 크람마스터 이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은 그잠못 이루는 밤 시애틀 있죠? 저 거기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 온 지는 94년도에 왔으니까 꽤 됐죠. 저는 진짜 글로벌이에요. 제 한쪽은 완전히 이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또 한쪽은 또 이게 미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에 제 그룹은 거기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말을 잘하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본에 가서 후쿠오카 큐슈 전체를 제 구름 밑으로 이게 하는 입장이 되었고 참 애터미 메리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그 감숙이 많을 때 어떤 번에 자서전을 제가 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하리를 맡다는 김우중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분은 회사의 회장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말을 하시는데 나는 앞으로 이 세계에 무슨 일을 할까? 솔직히 저는 그냥 비행기 타보기 전이에요. 나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막연하게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 쓸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강의 연습을 해야 된다.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강의보다는 어떤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걸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나는 앉는 연습도 해야 되겠고, 걷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저 혼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었는데, 시간 지난 오늘날 보니까 그때 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애터미로 결과를, 결실을 만드는 제 자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생각과 되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열매로 결과를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솔직히 저는 어느 분을 통해서 우연찮게 애터미 소개받았지만 이걸 돈을 번다고 이게 번 것도 아니에요. 저를 소개해준 분은 아이크림 한 개에 30만 이상 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어느 분의 소개로 우리 아토미 화장품을 받아서 아이크림을 봤더니 15,000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이렇게 차이 나는데 품질은 별 차이가 안 나더래요. 그리고 원자력 연구 물건이다? 그잘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연락이 왔어요. 좀 나와보라고. 겸사겸사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찾아뵀더니 설명을 하시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품질 굉장히 우수하다. 이 한국에서 나온 제품을 네가 미국에 하면서 퍼뜨려 봐라 그러시는데요. 저는 이 제품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도 안 해봤고 네트워크 저는 아무것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 교사였어요. 8년 동안 유치원 교사한 경력밖에 없지. 그러고는 저는 계속 하우스와이프였지. 사업이란 걸안 해봤기 때문에 사업도 모르고 네트워크도 몰라요. 저 아메 물건, 아메 플러스 뭡니까? 세탁 세제 알아요. 주방 세제. 그 물건은 다 썼지만은 그게 네트워크인지도 몰랐고 누가 저한테 전해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을 듣는 데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한마디 뻥, 뭐 머리 뭐 망치로 뻥 때린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제 야 총판 가야 되겠더라. 총판이 뭔지를 모르면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이틀 후인가 제품이 그냥 4종, 6종, 선크림 세 가지로 240만 포인트 에이전트 가격에서 그 당시는 엉뚱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놀래갖고는 일단은 제가 쓸 것만 하나 빼놓고 이 보는 자체가 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인가를 세트로 몇 개인가 헤아려 봤어요. 쫙 헤아려 보고는 미국 가기 전에 알았던 사람 중에서 제일 친한 사람들 이름 빼버리고 친척들 이름 빼버리고 왜?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은 신용으로 살았는데 이건 뭔지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전해줘 줘야 될 사람들 이 숫자를 헤아렸고 명단을 다 적어갖고는 그냥 이걸 쫙 뿌려버렸죠.
가서 전화 주기도 하고 전했는데 하나도 공짜로 안 주고 다 줬는데 한달 전으로 수금이 다 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헛사진 않았구나. 전해주면서 이제 제가 이 제품 놓고는 이제 번호 다 하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1, 2번 번호 적어놓고는 이제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도 나름대로 좋은 걸쓴 사람인데 딱 쓰는데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오, 좋다. 이게 너무 좋다. 그런데 쓰면서 좋은 거예요, 이게. 와, 이거 제품 괜찮네. 그래서 제가 쓰면서 다시 주문을 해서 시애틀에 있는 친구한테 전한 거예요. 네 세트를 전해줬더니 왜 이렇게 말 주냐 하길래 두 세트 팔아줘 버리고 두 세트만 전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를 가져요. 처음으로 석세스가 뭔지 압니까? 제가 가게 된 동기도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2006년도에 저 남편이 좀 이게 뜻한 바 있어가지고 저게 한국에 좀 장기 기간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할 일은 없고 또 가서 유치원 한번 해볼까? 학원 들어만 해봤더니 아또 그냥 애들하고 놀기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참에 이제 그냥 그 시간이 많으니까 세미나가 보여요. 석세서 가자니까 아 강의 듣는가 보다. 뭔가 무슨 강의인가 강의 들어 가볼까? 하는데 혼자 가려니까 심심한 거 이제 아 누군가 데려가지 않겠나 싶어갖고는. 이제 그런 동안 제가 막 등록금 몇개 했을 거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막 등록금 막 시켰더니 뚝뚝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니까 재밌으니까 등록금 몇명 시켰어. 그런데 내가 미국에 제품을 지내는 친구가 가만 가서 이 사람 한국에 안 나오나 싶은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야? 그랬더니 한국에 왔대요. 어, 그래? 나뭐 내일 뭐 성림사 세미나한테 한번 가볼까? 이 양반한테 와서 할일 없잖아요. 성림사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됐고 또 하나 이한 사람 또 있길래 어, 가볼래요?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세미나 간단 가볼래요? 했더니 간대요. 하다 보니까 저랑 더불어서 세 명이 세미나에 간 거예요. 갔는데 같이 간 저는 사업의 개념이 없었지만 간 그분들은 집중해 들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 모르고 갔는데 한쪽은 미국이 갔고 한쪽이 일본이 간 거예요. 지금 결과는 뭐냐면, 도로 줌 삼고, 이 미국은 크롬 리더스방에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이 사람은 일본 줌 삼고 와서 노야 리더스 들어간대요. 결국, 못 모르고 간 우리 세 사람이 전부 다 지금 이 판에 빵빵하게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 줌 생각하면 참, 와, 대단하구나. 한데, 제가 그랬죠. 애터미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인 데였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 양반 사업을 많이 해봤고, 이 양반 팍 귀에 들었는가 봐, 이제. 그냥 갔다 오더니, 물건을 왕창 사갖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냥 막 퍼뜨린 거예요, 이제. 한번 강의 듣고 온 사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좋은 거냐? 무조건 써봐라. 무조건 했더니, 물건 쓰본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이거 원자력 물건이다 원자력 물건 했더니 물건 쓴 사람 답답해갖고 자기들이 원자력 연구원 전화번호 알아갖고 막 전화하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 준비를 했지.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1,000만 이상 번다 소리 들리더라고요. 내가 소개해갖고 자기들이 대대로 돈을 번다? 어, 좋은 일 했네? 근데 내가 돈벌 생각을 사실 안 했었어.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 그 아들 둘째, 이렇게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미국 가고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느 날 인터넷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거. 이거 한번 해보면 하겠는데? 해서 우리 그 스폰서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뭔가 나한테 설명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파트너가 성공한 스폰서한테 마케팅 설명을 자기밖에 없을 거라면서 그냥 똥걸음을 키면서 15전 설명하길래 그 노트를 갖다 놓고 가만히 들여다본 게 이게 돈이 된다. 그래? 그러고는 다시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세미나를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몇번 세미나 갔는데 제가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강의를 들어갔더니 해전 강의가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보니까 매달 갔던, 매주 갔던 얘기가 똑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데, 똑같은 걸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주량감이 있는데, 회장님이 무조건 빠지지 마, 계속 오라. 그 말씀에 전또 착하거든요. 꾸준히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몇달 지나고 보니까는 나온 게 뭐냐. 바로 애터미는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그 진리가 와닿는 것이. 그 강의가 새로운 강의가 똑같은 회장님이 실례도 똑같은 강의를 하시는데도 저는 그 강의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몇달 동안 강의만 들은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뭔가니까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제가 우리가 나이만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존심. 잘났잖아요. 우리 얼마 다 잘, 개개인이 다 잘났잖아요. 저도 잘났더라고 보니까. 그 자존심을 빼는 기간이었더라고 보니까. 오늘 딱 생각해 보니까, 어머, 이게 너무나 간단한 사업인 거예요. 이게, 어머, 이게 이런 것이었어? 맨날 듣던 강의가 왜 그날따라 확 들어오냐고. 어, 이게 이런 것이었어? 그러고는 딱 보니까 이게 가야 될 것이 세일즈 마스터더라고. 어, 그래? 알았다. 하고는 딱 보고는 제가 조금 모자라게 제품을 딱 사면서 세일즈 마스터 가니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많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딱 들고 일요일날 그냥 교회로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앉아서 쫙 피웠죠. 나 화장품 장사해요. 나 이런 거 팝니다. 그랬더니 이 물건은 뭔지는 모르지만 저를 믿으니까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냥 매 다음 주 갔더니 제품 좋다, 너무 좋다, 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거기서 다른 사람을 등록시켜갖고 제 후임자를 또 세워놓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세일즈 마스터 하면서 세일즈 마스터 놓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근데 오토로 했냐? 노, 절대 아니에요. 제가 딱 봤더니 이제 제가 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쓴 것은 그전에는 소비자로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사업자로서 내가 이제 시작하는 것은 여기 시스템이 뭔가 봤더니 세일즈 마스터보다 7단계 딱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첫 단계는 무조건 가야지. 내가 사업을 하니까. 첫 단계 시작하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고 했는데, 가고 난 다음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또 가기 시작했죠. 다이아몬드에서 간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절로 돼버렸어요, 저는. 세지 맛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밑에서 사업자가 나타나더라고, 보니까는. 저는 처음부터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저는 모소, 대나무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모소 대나무를 쭉본책 생각이 나더라고. 이 4, 5년간 완전히 뿌리를 베겨갖고 그것이 대나무로 자라면서 뭐예요? 완전히 그한 달만 자라면서도 그 비바람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일본애가 지진 많은 일본 나라가 대나무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업은 조직이다. 저는 조직을 생각한 거예요. 조직. 조직이다. 조직은 나를 중심 삼고 모두가 탄탄하게 대나무의 마디 같은 역할 할 사람 딱딱 나타야만이 조직이 되는 것이고, 회장님이 연금승을 준다? 한다는 것은 이 조직이 되지 않으면 연금승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장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 계속 고소득자가 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일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려면 이 조직이 확실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떤 간에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하는 세지 마사 싫습니까? 그냥 일주일 좀 지나가요. 좀 마지막에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물건 왕창 사버려요. 제가. 사갖고 남의 그 물건 집에 있으면 회장님 그러시죠? 집에 아파트에 물건 쌓아놓은 것은 안 된다고 막그 말씀도 생각나더라고. 내가 물건 쌓아놓으면 내가 그 사람의 그렇게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갖다 저는 일주일 만에 내가 다 팔아버려요, 제가.
그리고 또 시작해. 또 됐어. 엄마 물건 또 사야 돼. 또 갖다 팔아야 돼. 이거 지속적으로 반복했는데 오늘 봤더니 점점 나중에 그냥 안 사고도 되는 포인트 오르기 시작하면서 밑에서 나도 사업할래요? 나 세미나 가볼래요? 항상 나타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속적으로 그냥 무조건 소비자가 뿐이 아닌 제품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을 세미나 초대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봤더니 자기들 세지 마서 간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토로 다이아몬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오토로 샤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에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구축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로서 그러니까 1300만까지 받았다니까 제가. 지나놓고 생각을 제가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제가 직급을 너무 탄탄하게 하느라고 너무 늦었구나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 이제 그다음부터 늦더군 이건 아니구나 하고는 이제는 이제 더 그냥 막 그냥 막더 빨리 이제 하려고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당이 지풍날폭이 없어요. 꾸준한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페르까지 가는 정상까지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은 정확하게 가 있는데 가는 길은 우리가 지름길을 갈 것인가 돌아서 갈 것인가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다의 모두의 방법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은 그래도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성격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더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강의도 모두가 비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강의하는 것도 저 유창한 강의를 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현장 활동. 저는 지금도 굉장히 현장에서 외쳐요. 그리고 현장에 소리를 들어요. 왜? 저 그룹의 제가 대빵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허튼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욕심 마음이 허튼해질까 봐. 제가 항상 중심을 지키고 어느 누구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제가 한눈에 이 머릿속에 쫙 끼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데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우리가 버는 뭐 세지마스터 가는 2,000불 갖고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암만 못 벌어도 1,000만은 넘어가야만이 그래도 된다는 곳이에요. 암만 못 벌어도 다이아몬드 500만은 넘어가야만이 그래도 좀 해보겠다는 할 정도지 기본적으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한국 분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다 갖춘 분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이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하는 것이.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활동을 쭉 하면서 특히 우리가 제가 사는 곳은 시애틀이거든요. 시애틀이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서부만 하더라도 이 계속 이동하는 곳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 비행기를 타고 다닐라니 경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도 아니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가면 어디 가요? 우리 이제 한국 같으면 어디 가면 뭐 멤버십 가서 자도 되죠? 미국은 또 아니에요. 그것도 실려가 돼. 호텔 가서 자야 돼요. 이런저런 저런 여건에서 버는 경비도 버는 것도 맞지만 사는 경비도 만만치 않은 것이 또 미국이에요. 근데 저는 이 비전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봤더니 애터미가 장사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고 정말 큰 비즈니스 이렇게 눈이 확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큰 비즈니스가 내 거를 만들려면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다단계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나?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된 사업이 된다면 누가 나를 믿고 따라줘야 되는 사업인데 따라줘갖고 정말 따라줘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에 정말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세진마트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이거 갈 때를 그냥 했습니다. 왜? 내가 움직이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연결된 이분들이 나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나는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내 자리를 지켜주는 난데, 지켜보는 여러분은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서 저는, 아,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그 바람이 있잖아요.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가 있잖아요.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성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파트너와 스폰스의 진실 어린 사랑이 연결되어야만이 이게 되겠구나, 이게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진심을 모든 걸 주는 것이 내 사역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밑에서 활동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바로 밑에 계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저 중심 삼고 1대, 2대, 3대까지 쭉 놓고는 중심에 같이 활동하는 분의 가정사를 세상하게 알았어요. 세밀하게. 한마디로 내 집안 같이 제가 같이 알면서 그냥 주고받고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걸 도와주면서 그냥 이 넓은 곳이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만이 활동이 되었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었고 얼마나 벌어야 되었고 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사업을 처음에는 저는 소비자로 있었지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은 후부터는 저 자신을 딱 돌아보면서 회장님께 그랬죠. 우리는 시간 돈 투자 아닌 시간 투자를 해라 했습니다. 그럼 마음 자세라 했습니다. 시간 투자. 저는 마음 만약에 시간이었거든요. 얼마 투자하기 쉬워요. 딱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나는 애터미 사업자다. 사업자로서 나는 지금부터 교회 모든 일도, 친구 만나는 일도, 어느 누구도 애터미와 연결하면서 다 끊어버린다. 저는 딱 한부터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2년 동안은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미쳤더라. 내가 미치려고 미친 게 아니라 미쳐버렸더라고 보니까. 성격 자체가, 일이란 그렇잖아요.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기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저 돌아보면서 나는 유치원 교사할 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좀 잘했거든요. 그리고 단담에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뭐 내가 내 제가 저는 일안 했지만 남편이 일을 도와주면서도 모든 일이 제대로 해나갔지 손가락 받을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란 것은 결과를 만들어야지. 대충 하면 안 되고, 하면 끝까지 가야지. 도중 하차는 없지. 그러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거기다 제가 딱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스폰서 파트너가 어떤 역할인지도 몰랐고, 센터가 어떤 역할인지도 몰랐고, 저는 혼자서 그냥 턱 보고 성질이 급하니까 회장님 6개월 후에 일본에 애터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 일본? 딱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시고, 나라는 한국을 싫어하고, 일본 차는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간인들은 한국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알기만 하면, 가격 대비 승산이 있다. 그걸 쫙 확인하고는, 제가 마침 같이 갔던 그 사람이 후쿠오카 살기 때문에, 야, 일본 들어가자. 해서 같이 들어가고는,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그 양반 제쳐버리고 제가 뛰어들어갖고는 헤매고 돌아다녔죠. 엄청 헤매고 돌아다녔네요, 진짜. 하다 보니까 인간은 다녀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여행 가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 여행이 따로 있나요?
그냥 가가지고 가고 한잔 방문하고 한잔 설명하고 도로도 차 세워놓고 야 저게 뭐냐? 가서 탁 가서 구경 한번 하고 구석구석 다 다녀보니까 이게 진짜 여행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구축됐던 이 일본이 이 저희 쿠슈 그 그룹은요 99%가 현지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늦긴 늦지만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일본은 블루오션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상태를 꾸준히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제 지금부터는 스피드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리더가 되라.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계속 한국, 일본 오픈되기 전에 한국으로 데려와서 현지 세미나 참석해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 현지를 알았고 세미나를 알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또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심들이 뚝뚝뚝 잘 들어서 있다 보니까 그 중심들 역할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룹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미국에 와갖고도 이 미국의 이 중심자들을 놓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활동한 사람들이 리더스 그룹 들어가게. 거기에 목표를 딱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얄 리더스 그룹 들어가기 시작하죠. 하여튼, 이런, 그 다음에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핀 받는 데또 집중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게 결과. 이 그룹의 결과를 놓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아주 힘든 것 같은데도 또 이게 쉬워진 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도와준 거예요. 코로나 딱 되면서 우왕좌왕했죠. 이거 어떡할까? 근데 저는 한편 너무 좋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거의 거짓말 못해갖고 한 1년에 100개 번 비행기 탈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냥 어떤 데는 두 번, 하루에 두 번씩도 막 타고 옮기고 두 번, 세 번도 막 타는 데도 있었으니까, 그냥. 근데, 어머, 비행기 안 타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나? 한데, 줌이란 게딱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한국에서 하기 전에, 우리 이거 이 시스템 빨리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하다 보니까는 이 넓은 나라에서 줌 미팅이 이게 딱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쫙 당겼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몰라서 이거 하다 보니까 미팅을 갔다 계속 매주 돌리다 보니까 좀 늦게 한국 시작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사실 빨리 시작했어, 우리가. 이제 일이 더 쉬워진 거예요. 특히 한국이 어렵던 것은 여러분은 그냥 만남의 문화잖아요. 만남의 문화 속에 살았던 분이 못 만나니까 문제 생겼지만 우리는 어차피 비행기 타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주문할 거 너무 자주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더 좋아, 이게. 한번 만나고 얘기하려 해도 전화로 하다가 그냥 비행기 타서 얘기하는데 이거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중간 리더들 교육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해서 저는 제 그룹에서 있는 리더를 딱 묶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무조건 그분들 중심이 돼갖고 딱딱딱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파급 효과로서 자기 그룹에서 활동하게 만들고 거기서 또또 가지치게 나가고 빡빡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체 모든 구조가 차차차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더니 매출이요 더 상승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트미가 10주년 되면서 제가 그냥 로얄 크라운 클럽에 입성이 되는 그 수당이 수입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연락이 왔어요. 어머 되겠는데요? 그래? 하고 계산해 보더니 지사에서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제가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만으로 66살입니다. 55살에 애터미 시작해서 지금 66살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오키라는 사람 어떻게 해서, 지금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큰 수입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반문할 때가 많아요. 첫째, 애터미니까 됐다.
일단 생각해요. 이 바이널 그룹이 쉬운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바이널이더라고요. 쉬운 것이 쉽지만 쉬운 것 같으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쪽 그룹은 하니까는 한쪽은 네가 해줄 테니까 해라. 절대 아니더라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저는 제가 모르다 보니까 내 책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밑에서 누가 뭐가 해줄 줄 몰랐어. 하다 보니까 위에서 기댄 것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가 양쪽 그룹을 다 해줬더라고요. 위에서 한 명도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열심히 했고 어쨌든 저는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한번 했다면 제대로 해버리지 않겠으니까는 줄기차게 막 그냥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인 것이지 여러분들 지금 미팅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거는 여러분들 준비 기간이지 아무리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물건이 안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포인트가 떠야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됐고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이 우리 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활동은 유리관 속에 살고 있다. 알게 돼야 되거든. 지금은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얘기한다더라도 결과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어떤 말도 어떤 말 필요 없는 것이 결과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직합시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정확하게 얘기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야 진단에 들어가고 그래야 시간을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는 게 젖주라 그랬죠. 이 애트비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는 애기 젖주라는 것은 여러분 스폰서를 귀찮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귀찮게 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자꾸 귀찮게 하시는 분은 일을 하니까 귀찮게 하는 것이지 일안 하면 귀찮게 할 일도 없어. 그런데 그중에 딱 미끄러져 갔던 분 있죠? 네? 옥에 티가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꼴을 못 봐갖고. 말만 벌렸다면 부정적인 말 나온 사람들 있죠. 조직이 커지고 적을 땐 괜찮아. 재밌어요. 조금 커봐요.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냐? 질투가 또 생기기 시작해.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야, 내 때문에 네돈 벌지 않냐부터 시작해갖고 별별이 다 버려지는 생각 생기죠.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는 이 꼴을 볼줄 알아야 돼. 꼴을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 그랬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지켜주라는 내 자리. 내 자리에 서 있어. 내 자리. 내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은 내 직급, 나의 자리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떠한 비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느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굽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웃어주고 있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성질 나갖고 그냥 아우 진짜 때릴 수도 없고 이거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막 그냥 성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딱 세워놓고 나 지금 욕할 테니까 가만 듣기만 해요. 하고 그냥 내가 신나게 막 해버려 그냥. 그럼 우리 남편이 내가 막 욕하면 자기도 내가 막 같이 막 욕을 해. 그러면 둘이서 막 무서워요. 울컥 다 털어버려. 아 끝났다.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전화 따오잖아요. 욕이 어딨어? 아이가 안녕하세요. 뭐 깍듯이 인사하죠. 그러니까는 절대 어느 누구한테 그런 거 표를 안 내요. 표를 안 내고 그냥 우리 남편하고 둘이 끝나버려 그냥. 끝나버리고 또이 사업이 나의 참 고행의 길이잖아요. 외롭잖아요. 혼자서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이게. 에? 정말 나의 인내력과 나의 투지와 해나간 거지. 여러분 성공 쉽지 않아요. 저는요. 네트워크 성공자? 레드카펫 밟는다? 나는 정말 밟을 자격이 있다 얘기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떤 데 정말 이게 정말 혼자서 그냥 슬럼프가 올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땐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있잖아요. 방 안에서 소리 질러 그냥 내가 누구냐면 내가 이오키거든. 내가 이오키라고 내가 혼자서 소리 막 지르고 회장 강의는 막 제가 털어버려 그냥. 그래서 저는 집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는 집안 전체 울리게 틀어놔버리고, 그냥도 안 들어? 콱! 틀어버려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소리를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 때가 어떤지 하면 제가 2년 동안 미칠 때예요, 이때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미쳤더라고. 그렇게 미치단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근데 내가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나를 보고 어르르가 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했지만 어른들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 나도 아트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타난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거기 뭔지 아세요? 저는 후속 관리를 잘한 거예요. 저와 연결된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 꾸준하게 연결하고 연락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나고자 없다는 거.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지금 다. 그 사람들이 노예 클럽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리더스 들어가고 저렇게 그냥 노예 리더가 되고 고맙잖아요.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고맙더라고. 왜냐면 저는 그냥 해 나갔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강의를 요청하게 해주고 좋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저 제가 제품 전해주면서 제 마음대로 해준 건데 단한 가지. 제가 쓸 자리에 제가 서 있었다는 거잖아. 어떤 경우도 제가 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그리고 내가 정말 교만 떨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요구할 때 항상 들어줬다는 것. 어떤 요구에도 제가 반대를 안 하고 다 들어줬다는 것. 어떤 그 사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욕을 하고 찐빵 안 주고 함부로 안 했다는 것.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살아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사업에 눈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 같은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더 쉬워지는 거죠. 이게 그렇더란 말. 이제는 얘기를 해도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분들도, 아, 내가 옛날 이랬었는데, 이런 얘기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인페리어 가서 다 성공했어요. 성공이란 뭐예요? 정말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축하를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다 손글자고 대도 다 뒤돌아오는데 나만 다 성공하고 있어. 의미가 있겠나요? 있겠어요? 그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돌아가면 애터미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터미가 얼마나 보이십니까? 나는 임페리얼 가요? 옛날에 우리가 그냥 5천만 원 사진도 많이 찍었죠? 그런데 나는 아는 만큼 내가 나는 임펠까지 갑니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이 밴댕이 속이면요. 복밖에 못 가요. 정확해요. 이게요. 애터미가 수학 공식이더라고. 정확해. 여러분 마음만큼의 직급밖에 못 가요. 여러분 마음만큼의 돈밖에 못 벌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괜히 나는 어떠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잘난 거다 빼시란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거. 모든 거다 빼놨다가, 오늘 여러분 성공하셔가지고, 정말 내 삶을 살 때, 그때 갖고 오셔도 돼요. 그때인데, 이 속에서는 그냥 다 빼셔야 돼요. 제가요, 이 자리 올 때까지 순탄하게 왔겠습니까? 어느 날, 최고 믿었던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의 인격 자체를 완전 매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한마디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딱 3일간 동안 계속 내가 음악만 들었어요, 제가. 딴 생각 안 하려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걸 기대치, 이걸 갖다가 없애려고 3일을 노력했네요.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순화되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주변은 다 알아. 주변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정적인 파급은 얘기는요, 파급되는 그 시간이 그 뭐야 곤발해서 파 그런 이런 파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흐트러 버려. 그게 나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조직이 쫙 돼가는데, 어? 이 조직이 흐트러 버리니 됐냐 말이에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제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제자리에 서니 내 몸이 아닌 내 마음을 이걸 굳히기 위해서 또다시 또 다지고 다지고 했던 그몇달 동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 지나고 났더니 비가 온 다음에 땅에 더 굳는다고 더 탄탄한 그룹이 또 돼버립니다.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애터미의 믿음, 애터미의 믿음 갖고 여러분이 시작하셨잖아요. 믿음에 가지고 또 결단을 하셨잖아요.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항상 부르시는 게 뭐예요? 집중을 하자 하지만 집중을 하면서도 너무 바빠. 하루가 빨리 가고 일주일이 빨리 가버리고 한 달이 그냥 가버리고 벌써 또 연말이 또 왔어요. 또 내년 계획 또 세워야 돼요. 너무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이 세월 속에서 여러분 애터미 여러분 성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애터미 성장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55세를 시작해서 3년 딱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엄마 돈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 보더니 그래프를 쫙 빼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봤잖아요. 그냥 보잖아요. 그래프를 1년부터 쫙 1년 2년 쫙 빼는데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놀래버렸네. 1년 딱 됐는데 있잖아요. 한달 300만 원 넘었더라고. 2년 되면서 600한 달에 600 정도 되더라고요. 3년 되면서 한달 천만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다단계도 안 해봤고 사업에 경험도 없고 나이도 그렇게 점자는 상고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이 그래프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소름이 끼쳐 놀래버린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면 안 된다. 현명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 똑똑하면 내 잔재주가 생겨요. 현명하란 거예요. 저는 왜이 1만 시간 법칙을 만들, 이 결과를 만드는 거 하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애터미 제품은 싸고 좋다. 싸고 좋은 생필품은 쓰기만 하면 재구매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몰려온다. 그 말씀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 들고 현장을 누볐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 그래프에 딱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들은 진짜 성수로 굴러갑니다. 수입이.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 제가, 바로 이것이 내가, 내 자리 지킨다 했죠? 제가 내 자리 지킨다 했죠? 내가, 나의 결과, 이것이 내가, 나는 이렇게, 내가 리더로 서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도는 저지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냐니까? 애터미로서 믿음으로서 결단을 하고 집중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터미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글로벌이 많죠? 솔직히 글로벌 나가서 한 나라 개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기회의 땅이 미국입니다. 왜? 세계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미국?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요, 흥분돼요. 여자지만 저는요, 굉장히 애국자예요, 저는. 저런 날 봤더니 내가 엔화와 달러를 엄청 벌어들이고 있더라고. 결국, 제가 제일 처음 애터미를 전함으로써 시애틀에 던졌거든요. 거기 시작돼서 예정치 않았던 미국이 지사가 빨리 오픈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결과를 해서 했기 때문에 존심 있는 거야, 존심이. 어쨌든 나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미국의 이 대빵을 놓치면 존심 상하지. 그걸 딱 오기 오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수다도 제일 먼저 갔어요. 노회할도 먼저 가버리고 지금 그랬다고 크럼프도 먼저 들어갔죠? 그러면 크럼 리더도 먼저 갔죠? 임페리얼도 먼저 찍어버릴 거예요. 전 찍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찍어버리면 영원한 USA 글로벌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저가 가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서 나는 영광을 누리겠다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주는 것은 제가 감으로서 저를 보고 제 파트너들이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나는 내 자리에 내가 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그룹의 대빵이에요. 여러분 타이틀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파트너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가 노예만 돼 있어 보세요. 내 밑에 쓰다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크롬 갔더니 노예를 우르륵 쏟아져 나왔어요. 그죠? 내가 임페리얼 가보세요. 크라운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뚝뚝 고구마 줄기 같이 뚝 땡기면 우르륵 지급자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파트너들은 다 저보다 다 똑똑했어요. 다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은 내 자리에서 준다니까, 저는. 그건 그분이 뭐가 필요한가를 저는 영양분을 뿌려주는 거지. 그러면 각자들의 역할 다 있는 거예요. 각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들만 각자 역할 다 하면서 각자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직급 가시는 거예요. 직급. 우리 일이 뭐예요? 직급이에요, 직급. 저는 노골적으로 그래요. 나 배팅 친다 그래요. 배팅도 뭔지 아세요? 배팅 치갖고, 물건 갖고, 어디 팔고 간건 문제지. 그 물건을 풀어보시면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요, 한 승장 더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여기쪽에는 포인트를 주고, 이 물건은 단대를 줘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주, 그냥 같이 커버려요. 이런 결과가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쫀쫀하면 안 돼. 쫀쫀하면요, 쫀쫀하잖아요. 쫀쫀하면 안 돌아. 좀 후득해야 돼, 후득해야 돼. 후득해야, 그 다음에 후득한 파트너가 생기고, 후득해야 그 동네가 인심이 좋아지고, 들끓어. 손님도 오고, 지나가는 객도 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잖아요. 응? 이게 참, 좀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 집안에 맨날 웃음이 오는 거예요, 웃음이. 그래야 집안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생활 살아? 가정 살아? 이 사업이나? 저는 똑같다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가정에서 대가족이야. 이 펼쳐놓은 것이 이 사업의 우리 그룹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쪼개지는 거잖아요. 또 쪼개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한선 딱 그때 있죠? 지금은 나름대로 지금 이제 뭐 이게 다그 차이가 있는 거지만 조금 지나면 모두가 우리는 정상에 딱 꺼졌기 때문에 우리 정상에서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정상이 아 이제 오셨어요? 아 이쪽 오지? 아 벌써 왔네? 할수 있는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나 정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성공에 불로소득은 없어요. 어느 누구 아무리 좋은 스폰서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야 할 일은 다 있는 거예요. 절대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예요. 그렇지만 나 노력의 대가에 치고 애터미의 노력의 대가는 너무나 큰 거예요. 300까지 간다. 300까지 또 되지만 우리 일생만 생각하다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막나 우리는 애터미로서 우리는 사업 성공하겠다. 우리가 결단한 것은 내가 결단한 거예요. 누가 결단했어요?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결단한 무보예요. 내 자신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왜 해요?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도중 하차했어. 내 자신에게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약속 어긴 사람이 뭘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 나쁜 뭐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해. 그러면
내 자신에게 화살을 꼽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부정씨를 심어주는 거라고. 그 생각하고 절대로, 꼭 사람을 형체 보이는 것을 죽인 문제 아니라 말려서 죽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특히 네트워크.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말로서 내 죽이지 말고 내가 선택한 애터미 나는 내가 약속했습니다.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고 결정했던 내가 약속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란 가지고 에? 계란 밟는 두 가지 여러분 후라이를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병아리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달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모두가 현명한 우리가 되셔갖고 우리 애터미에서 이 오는 우리의 운을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